안녕하세요. 아, 사랑해요. 고백 너무 심쿵한데요. 감사합니다. 아. 고 계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세요? 어두운데,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와, 라이브다. 안녕하세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 안녕. 네, 저는 이렇게 혼자 커피숍 와서 커피 마시고 시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네, 이게 제일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혼커. 혼커를 제가 지금 이 혼커라는 단어를 저 때문에 이제 개발시켰다고 하죠.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상에 나. 안녕하세요. 다들 반가워요. 용감하다. 커피숍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나도. 회장 71166님. 나도. 살 많이 빠졌네요. 고맙습니다. 살 많이 뺐습니다. 네, 커피 맛있습니다. 저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훈커 좋아요. 수박이죠? 네, 저는 수박 좋아합니다. 뽀로로 안경 같아요, 이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네, 식사했습니다. 오늘 부모님이랑 같이 맛있게 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경 쓰라고요? 안경을 쓰라는 건지 안 쓰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부터 그 댓글 봐갖고 안경 쓰라는 게 많으면은 안경을 쓸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나오다 지금 처음에 막 들어오시다가 갑자기 또 안 들어오시다 또 막 들어오시다가 안 들어오시다 하시네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들어와서 있을 거면 있고 나갈 거면 빨리 나가십시오. 근자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 안경 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죠. 안경을 지금 안경 벗고 있다가 이따 안경 쓸게요. 어때요? 아, 지금 제가 댓글을 보고 댓글에 그런 거를 보고 지금 쓸지 안 쓸지 지금 고민 중인데 지금 이런 식이에요. 댓글이 보세요. 써주세요. 악. 쓰지 마세요. 써주세요. 쓰지 마세요. 반만. 이건 어떠세요? 여기 반만 걸치고 있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치고 있으면 되잖아요. 괜찮죠? 아, 또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아이씨. 자꾸 이상한 거 하면은 바보 같아 보이는데. 아이씨. 5분 쓰고 5분 벗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쓰고 5분 벗고 있다가 5분 있다 쓸게요. 어때요? 괜찮죠? 안경 노노. 알겠습니다.
밤만 이것도 영상 뜬다. 그러니까 이거 영상 뜰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 깝깝하네. 머리 위에 걸어요? 안 돼요. 머리 위에는 걸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머리 위에 걸면은 나중에 뺄 때 안 빠지더라고. 머리랑 엉켜서. 그럼 막 머리털 다 뽑혀갖고 좀 난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어요? 별다방. 별다방이라고 하면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제가 어쨌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큰 성원에 힘입어서 저 예, 빙고 맞습니다. 큰 힘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부터 5분 동안은 쓰고 있지 않다가 이따 5분 있다가 안경을 쓸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별걸 다 기대하라고 그러네요. 여러분 뭐 화질은 어떠세요 오늘? 머릿수 아마존입니다. 저 그거 좀 조금 자신감 있어하는 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 머리숱이 아마존입니다. 그 뭐랄까요? 그 아마존의 우거진 숲을 같은 느낌적으로. 여러분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화질 좋아요. 다행이다. 남자라면 아마존이죠. 그럼 아 어두워요 지금? 어떠세요? 지금 조금 밝아졌나요? 여러분 그 보실 때 좀 어둡다 싶으시면은 휴대폰에 그 밝기를 높이세요.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휴대폰의 밝기를 좀 높여주시고 좀 봐주세요. 아 제가 지금 일부러 더 밝게 밝은 조명 밑에서 해도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맞춰보세요. 왜 제가 조금 어둡게 지금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밝기를 조절을 좀 밝게 해주시고 제가 왜 조금 이렇게 조금 다크하게 방송을 하는 줄 아세요? 2번. 오늘 지금 저녁이, 예,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3번. 제 목소리가 다크하니까. Night time, sharp, darkness. 뭔지 아시죠? 김솔 크리스티나님, 오글거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둠의 자식, 알바트로스 소울님 어둠의 자식이니까? 아니에요. 전 빛의 자식이죠. 네. 다 오글거려요. 헤헤헤. 반가, 반가. MO111님, 반가, 반가. MS Skia Bubo, MS Monte Sio, Etouche. 안동굴님, 안동굴님, 안녕. 4번, 그냥. 귀엽네요. 사람들이 많아서 눈치 보여서. 맞습니다. 여기 제일 구석자리거든요. 정감 나왔네. 사실 있어 보이는 척 했지만 부끄러워서. 사람이 많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인스타 방송을 킨 이유가 토요일 저녁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물론 좀 덥습니다만 그래도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소리에 제가 꿀 바르진 않았고요. 목소리에 이제 그 저 프로폴리스를 가끔 이렇게 뿌리기 때문에 부끄러운데 혼컬을 즐긴다. 사실 요거 안 키고 그냥 혼컬하면은 조용히 있다 나가는 거죠. 안녕. 네. 저 주연님 안녕. 럭 36 가봐요. 근데 지금 옆에 사람들이 저거 쳐다봐서 조금 창피해. 오늘은 덜 더워요. 좀 덜 덥죠? 흉수 완전치 아쉬워요.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자 약속한 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고 다시 등장했는데요. 완전 목소리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ESWSR님 감사합니다. YJK 네 당당하게 고맙습니다. 앞
에이플 에이플 카사. 저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피를 아는 곰. 곰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러니까 알죠. 세오 가족분들 헬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네. 약솔 서경님이 해리포터 같아요. 윙가르디오 레비오사. 저 좋아하거든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빠돌이. 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이거 하면은 이 물건이 공중에 뜨는 마법이죠. 아시오. 이거 딱 아시오 붙이고 뭐 수박커피 하면은 수박커피 날라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죠?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직접 그리신 거예요? 그레이 세종 아, 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 눈썹은 자연산입니다. 나 눈썹이 친하셔서 아버지 굉장히 친하거든요. 아기 때 저한테 그렇다고 양식이 맛없다는 거는 요즘에 정말 시대의 착오적인 생각. 여유가 있을 땐 자연산을 먹는 거고, 그 양식을 먹는 거고. 네. 그 양식 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양식집을 제가 좋아해요. 돈가스 뭐 이런 거 파는데. 옛날에는 경영식동 쪽에 제가 다니던 하는 지금은 없어졌죠. 사장님 잘 지내시죠? 네. 거기가 이제 경양식집이었는데 전형적인 그 옛날에 그런 스타일로 해갖고 했는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저 경에 이렇게 굉장히 아날로그 느낌적인 게 있어서 더 이상 제가 이상한 말을 하면은 매니저한테 전화가 여기까지 이제 이상한 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뵌 이유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고 또 인사드리고 싶었고 네 그랬던 거고 제가 어저께 문득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무지카를 듣는데 뮤지컬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신 덕에 뮤지컬한 노래가 세상에 빛을 봤구나. 왜냐면 제가 뮤지컬을 2006년, 2007년 때부터 듣던 노래인데 사실 굉장히 제가 인생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노래거든요. 오늘 밤 날씨도 좋은데 시간들이 있으시면은 집 앞에 나가서 산책도 하시고 바람도 쐬시고 그리고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아까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고민이 있어요. 덥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너무 자주 먹게 돼갖고 이게 너무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으면 안 되는데 제가 저번 주에 사실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고 배탈이 한번 났었어요.
배탈 나갖고 고생 좀 했죠. 배탈 안 나게 너무 저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아, 무지카라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무지카는 일단 제가 2007년, 그러니까 혼자 있었던 시기에 저한테 좀 되게 위안이 많이 됐던 뭔가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제가 저도 모르게 되게 안정적이고, 사람 심리란 게 이제 익숙해 습관적으로 되면은 그게 이제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전에 막 잠 안 오고 이럴 때 무지카 듣고 중에 무지카가 항상 들어가 있고, 사실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곰배라는 이제 별명이 이제는 더 이상 저와 맞지 않다. 살이 많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보시면 저게 어떻게 곰이냐, 인간이지.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사람인 걸로. 아, 그렇지만 저는 곰배라는 별명에 사실 애착이 가긴 가거든요. 그러면 흑곰, 저 블랙을 좋아해요. 흑곰, 흑곰배, 블랙곰배, 블랙곰배 괜찮네요. 이제 곰이 이제 쑥하고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거죠. 뭐 그런 걸로. 임배. 여러분, 오늘 토요일 저녁 어떻게들 지내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고 계실 테고, 어떤 분들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실 텐데, 저 오늘 하루 왼종일 이제 집에서 휴식 취하다가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좀 어둡지 않아요? 좀 밝아졌나? 밝지 않아요? 곰이요? 곰이요가 뭐죠? 아, 어? 네, 제가 인이어 같은 거 끼게 되면은 그걸 이제부터 곰이어라고 부르겠어요. 아, 인이어를 하나 사서 그거를 곰이어라고 이름을 붙여야겠네요. 곰이어,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곰경 다 갖다 붙였네요. 오늘 목소리 특히 더 멋져요. 아, 오늘 목소리가 특히 더 멋진가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곰글라스, 그렇지. 곰글라스. 시계는 곰개. 곰석. 곰술. 곰술. 머곰. 이게 무슨 소리죠 도대체? 곰방. 그렇지. 제가 곰방 또 갈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계셔서 제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이제 곱슬머리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곱슬머리가 아니라 다들 예상하겠지만 곰슬머리, 곰슬머리 스타일이 있었죠. 제가 지금은 생머리인데. 그리고 다들 눈팅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곰팅. 곰팅 한다 그러죠? 여러분,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곰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됐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요. 더 들어오세요. 더 들어오셔서, 곰과 함께 하는 토요일 저녁에 불토 말고 불곰. 미니 구이다메, 브레스 구이다메. 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역시 인라는 곰방이죠. 혹시 그 버스 정류장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거 보면은 이 미령 곰탱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제가 곰찔곰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승전곰. 오늘 주옥 같은 단어들 많이 나오네요. 네. 오늘 저의 곰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그래서 곰지락곰지락 뭔지 아시죠? 곰틀곰틀. 질리세요? 큰. 아, 대박 사건. 아, 태몽이 곰이셨대요. 오, 예. 아, 진짜. 곰젤리면 하리보라는. 곰잔치당. 여러분, 저는 어쨌든 이제 다들 보시다시피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커피를 다 마셔서 이제 집으로 다시 가야 되니까 방송을 더 오래 하고 싶지만 이제 곰만 할게요. 곰만 하고 컴백곰 할게요. 컴백곰. You must come back, 곰. 커피 다 마셔서 곰방도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집에 어머니께 이제 집 앞에 나간다 그랬는데 네. 집에 가서 저는 곰나잇하고 곰지럭곰지럭 하다가 정훈이 형 있어요? 정훈이 형이 어딨어? 정훈이 형 얘기 좀 해봐. 어디 계시죠? 정훈이 형 들어오셨다 나가셨나? 아, 들어오자마자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방송을, continue 할게요. 예. 네. 곰 꿈꾸면 태몽이래요. 예. 네. 결혼하신 분들은 곰 꿈꾸시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아직 곰 꿈꾸지 마세요. 뭐니 뭐니 해도 이, 돈 꿈이 최고죠. 네. 아니요. 방송 조금 더 할 거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곰질나요. 이거 봐. 곰질. 네, 오케이. 러브스 희님. 오케이. No, don't worry. 아직 곰백홈 안 할 거예요. You must 곰백홈. 곰백곰. 남편 별명도 곰의 태몽도 와우. 베로나 1122님. 오, 저하고 은성이 사진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한 시간을 채우기에는
제가 오늘 셀카봉을 안 들고 왔기 때문에. 하긴 근데 뭐 셀카봉 뭐 쓴 적이 거의 없죠. 저는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제 이 곰방을 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이 자리를 편하게 할 수 없죠. 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To be continued.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은 곰방에서 곰방해야죠. 제 방이 곰방이거든요. 저요? 팔 안 아픕니다. 왜냐? 하트 1000개 보내신 분 감사합니다. 1000개 기념 제가 아이디 한번 읽겠습니다. 현지 0152님 땡큐. 베로나 112님, 서경님 두 분 완전 응원해요. 고맙습니다. 와우, 너무 빨라서 지금 곰방와 곰방와 와타시노 베어데스. 서경님 가는 뭐부터 한 곰탕인가요? 어? 잔인한데? 곰탕 참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9월 3일은 곰팬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레드 원피스님, 저도 불러주세요. 임수연이님,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잔인한 거죠. 곰탕 잔인해요. 기부권 연습 언제 하세요? 연습 이제 곧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자 지금 연습 틈틈이 굉장히 시간 많이 할애해서 연습 잘하고 있으니까 9월 2일 공연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곰탕엔 곰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저도 곰탕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럼 곰탕 되니까. 사랑해요 곰씨. 감사합니다. 정권씨입니다. 야, 이게 글을 읽다 보니까 눈이 좀 침침해지네. 김록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9월 2일 날 록산에 부릅니다. GODLS9574님 저 방학이에요. 축하해요. 제 사진 있네요. 무지카 때 사진. 감사합니다. 듀엣도와 있나 해주세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님들께 잘 여쭤봐서 하겠습니다. 빨리 와라. 9월 2일 D-35 노안곰. 예, 지금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조금 글이 안 보이는데. C은 로즈님 멋있어요. 권씨 사랑해요. 권씨 감사합니다. 팔 빠짐. 저 괜찮습니다. 팔 안 빠졌습니다. 자기 사진만 보내. 010157577님 아니요. 우리 010577님 사진도 봤습니다. 미인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베르떼도 넘넘 기대 중이에요. 베르떼 제가 정말 애정하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공연 프리뷰도 해주시나요? 네, 시간 내서 꼭 해드리겠습니다. 상도님과 인나 해주시세요.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상도님 형이랑 개인적으로 꼭 봐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곰사해요. 센스 있으신데요? 자나깨나 곰법정. 아, 라모레 빈체라. 와우. 이 라모레 빈체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모레 빈체라는, 이제, 제가 베르떼 때, 라모레 빈체라 할 때 그 가사말이네요. 반갑습니다. 밴쿠버에서 새벽부터 생방으로 보더니, 와우. 이 플루티스트 안니님, 반갑습니다. 플루티스트신가봐요. 와우. 밴쿠버에 계신가 보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보고 싶다곰. 네. 라이브 오늘 처음 보는데 매너 따봉따봉. 듀오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휴가 가서 서경님 노래 주구장창 들었어요. 와우, 고맙습니다. 놀라완님, 미랄 퇴근길에 이름 불러준 한나예요. 일하고 퇴근하고. 예, 안녕하세요. 일하시느라 오늘 고생하셨어요.
권고 세 분 조합도 너무 그리워요. 와우. 강정은님, 구공님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사랑하는 동생들이에요. 수경님 좋아하는 축구팀 어디예요? 아 이거 사실 좀 어려운데 원래 바이에른 뮌헨이었다 지금 그 레알 마드리드로 워낙 뭐 엄청난 팀들이니까 팬텀신공 팬텀신공 좋은데요? 세어사라님도 불러주세요. 인칸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눈이 조금 침침해져서 제 얘기를 좀 하다가 네. 저는 왜 안 읽을세요? 올리비아 퍼세님 네 반갑습니다. 기승전곰 올리원세우님 고맙습니다. 이제 방송 마치고 들어가 봐야 되니까 아름 전 공사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콘 흥해라. 네 저희 9월 1일 공연 흥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화질 괜찮죠? 다행이네. 오늘은 화질 구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전 이제 커피도 다 마셨고 이제 얼음을 녹여서 계속 마셨어요. 이렇게. 티셔츠는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티를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빱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멋있다고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감기에 무량합니다. 정말로요. 찬 거 많이 먹다 배탈나요. 네 이제 찬 거 너무 많이 안 먹으려고요. 스튜디오 운벨리님 오랜만입니다. 디바 구하나 러브님 반갑습니다. 주일날은 주일 성수 잘 지켜야죠. 라이브 듣고 싶당. 지금 이게 라이브이기 때문에 라이브 듣고 계신 겁니다. 세요각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시우0809님 반갑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들 오늘 곰나잇 하시고요. 곰 꿈꾸시고요. 그렇다면은 다들 오늘 좋은 저녁 되시고요. 곰방 또 돌아올게요. To be continue. 하트 더 보내주세요, 여러분. 막바지인데 하트 쭉쭉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오늘 제 인스타 방송도 보셨으니까 내일 아침에 곰탕을 드시고 다들 하루를 잘 보내시길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엔 벤티 사이즈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도 곰랑합니다. 안녕. 다들 이 야심한 밤에 이렇게 들어와서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것 때문에 항상 너무너무 힘 얻고 네 항상 굉장히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잘 자요. Good night. I love you too. 갈게요. 오늘은 최초로 이거 어떨까요? 제가 먼저 종료 누르면 속상하니까 먼저들 나가세요. 다 기다릴게요. 다 나가시는 그날까지 기다릴게요. 저희 남자는 또 톤 앤 매너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톤 앤 매너입니다. 네. 네. 다들 잘 자고. 안녕. 갈게요.